이번 총선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좀 입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에 총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정권 심판이냐 또는 야당 또는 민주당 심판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민주당 심판이란 말은 이거 뭐 속아 웃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는 저는 경제 민생 심판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졌는지, 또 경제와 민생이 개선이 됐는지, 아니면 추락하고 있는지, 일대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민생이 좋아지고 있다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민생 심판이라고 한다면, 나아졌다면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 주셔야 되겠죠. 거꾸로 경제 민생이 더 팍팍해지고 나빠졌다면 야당을 선택해서 정부의 국정 이 대전환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총선은 경제 민생 심판 선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느냐, 전진시키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이고, 범죄자들이 뻔뻔스럽게 폭주하며 방탄해온 민주당의 국회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벌써 153석 플러스 알파라면서 샴페인을 터트리는 분위기고, 이익 동맹인 조국 대표도 야권의 200석을 입에 올리면서 우리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3년 이상 임기가 남은 대표에 대해서 해고하자라면서 공공연히 탄핵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서 겨우 한 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조국, 통진당의 후예들이 뭉친 후진 세력들의 탄핵 본색이 드러난 것이고, 진짜 목표가 드러난 겁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그와 야합한 세력들이 지난 4년간 입법 독재하면서 얼마나 오만하게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 세력의 연대가 다음 국회까지 장악해서 난장판을 펼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